있는 팀들이 좀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점프! 와! 네, 선봉장처럼 가서 10분이거든요. 그죠? 아, 대박급 좀 멀리 와! 이거 당한 입장에서 좀 기자 수준은 당연이죠? 네! 잡아내고 잡아내고 2번 중에 5K권까지 중요합니다. 5K권까지 모두 맞췄어요. 광탈 그리고 다이브! 다이브! 순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뀝니다. 네. 이러면 자 백백도 순위 바꿀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차례 이번 주까지. 아, 차례면은 사실상 자 순탄 사 이번 주까지. 안녕하세요. 배틀그라운드 BJ 멸망전 인터뷰를 맡은 균유다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인데요. 드디어 제 시간이었습니다. 자, 사심 인터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사심을 부릴 BJ를 찾아서 먼저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요청했거든요. 작가님한테 누가 있는지. 아, 벌써부터 떨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BJ 유선이님.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시네요. 그러게요. 네. 아,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해서, 편하게. 네. 제가 싫으신가요? 아, 아닙니다. 아, 네네네. 오늘 컨디션 어떻습니까? 아, 밤새고 와가지고. 네. 너무 피곤하고. 피곤하고. 기분이 좀 안 좋고. 아니, 기분이 네네네. 좋아요. 기분은 좋나요? 네. 제가 인터뷰라서 좋은 건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인 팀. 성적이 썩 좋진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했는데. 네. 우리 팀원들이 못 따라주네. 아, 본인은 너무 잘했는데 팀원들이 너무 못한다. 그러면 이제 다음 멸망전에 제가 이제 그쪽이랑 같은 팀을 해가지고 뭐 4렙 조끼든 뭐 4렙 뚝배기든 대신 대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콜. 아, 그러면 다음 시즌에 저랑 같이 팀 해가지고 멸망전 나오는 거 쿨입니까? 연습 많이 하시면.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팀을 꾸리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제 성남 게임월드 페스티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러 오셨습니다.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다들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사랑해요. 네, 유선이님 저 사랑합니다. 박군사. 아니, 죄송한데 박수를 좀 쳐주세요. 이게 분위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사심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BJ분이 이제 철벽을 쳐가지고. 네, 인터뷰를 제가 좀 이제 망했어요. 아, 내 때문인가? 네? 내 때문이야. 네 때문이냐고? 어. 네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자, 사심 인터뷰는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BJ 이상 BJ 김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틀그라운드 BJ 멸망전 결승전 이제 파이널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전 라운드에서 상위권 달린 팀들이 광탈을 하면서 변수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승팀이 나오는 최종 4라운드 이 경기 결과를 통해서 이제 왕좌에 올라서는 팀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에란겔이 최종전이 펼쳐지는 전장입니다. 네, 에란겔에서의 대결. 우선은 산옥은 이모 조카세 팀이 가져가면서 이제 점수를 좀 끌어올렸고 지금
대구왕 무민팀, 불나방팀, 거기다가 오케이 거기까지 이모 조카셋까지 이렇게 네 팀 맞물리는 구도로 경기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가 산옥에서 조금만 순위를 더 올렸다면 그 탄탄한 점수를 바탕으로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었었는데 예. 아, 산옥에서 광탄을 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승부가 섬광탄 맞은 듯이 안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 변수들이 발생을 하게 됐고 네. 이제 에란겔에서 모든 게 결정이 돼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미 순위에 대해서 전달을 받았는데 이제 함께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와, 네. 구도가 진짜 재밌네요. 네. 네. 그렇죠. 흥미진진합니다. 네. 네. 그럼 포인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승전 멸망전 시즌4 대말 결승전 네. 파이널 무대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불나방 1대 대강무민 2대 점수 5점 차. 와. 오케이 거기까지가 3등 845점. 이모 조카는 680점으로 4위 랭크가 됐고 40점에서 500점 가져갔는데요. 바로 4위 대구 공인중개사가 410점에서 80점, 텔레토비가 250점 250점 가져가면서 6위 랭크가 됐습니다. 해골단이 7위에요. 그럼 거의 한 300 몇십 점 차이죠? 1등과? 그죠. 1등하고 보통 1등을 에란겔에서 거두면, 우승을 거두면은 한 8킬 정도는 하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 500 후반, 그러니까 600점에 가까운 팀들은 충분히 우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뭐 광탈하는 그런 우리 팀을 도와주는 좋은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네. 일단 불나방이 1위, 백왕부민이 2위, 둘의 격차는 5점, 그리고 오케이 거기까지가 3위까지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이변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꿀빠는 그림, 수류탄 치면 살려. 꿀빠는 그림까지 이제 500점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텔레토비와 해골단이 595점으로 동점, 동률이거든요. 충분히 선두권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네. 이번 최종 4라운드 에란겔에서 라운드 우승을 차지하는 선수들이 네. 최종 우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윤 선수가 응원단장 역할을 하는 게 눈에 좀 띄었었고요. 네. 네. 오면 살려팀. 네. 박사들 맞죠? 도끼에 남아 비대 지상까지. 네. 그렇죠. 네 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이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면 살려 13위 랭크가 돼 있거든요. 자, 일단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우승을 하고 또 킬포인트도 많이 따면은 2, 3등까지는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 라운드 선수들 긴장감 속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잘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경기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프로 선수들도 오프라인 대회 오면은 막 손을 달달달달달 떨면서 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긴장감, 마지막 라운드라는 압박감을 이겨내고 누가 네. 우승을 차지할지 정말 기대되네요. 네, 기대가 되는데 지금 지수보 해설위원은 누가 우승할지 알고 계시잖아요. 느낌 자체가. 그때 보는 순간에 워낙에 예전에 그 APR에서 예측을 좀 잘하기로 소문나가지고. 그죠. 몇 팀 정도가 지금 확 들어와요? 아, 느낌 옵니다. 느낌 와요? 느낌 왔습니다. 갑자기? 네, 느낌 왔어요. 갑자기 지금? 네, 지금 발 밑에 약간 작두 느껴져요. 네, 아 작두가요? 네, 약간 그 무당준의 기운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오케이 거기까지. 그리고 대구왕무민. 예. 이 두 팀의 싸움. 대왕무랑 오케이 거기까지가? 네. 요 두 팀의 싸움. 두 팀의 싸움? 네. 와, 그러면 지금 이모 조카셋 불나방. 아, 이모 조카셋과 그 불나방은 전하 선수가 얼마 전에 다시아를 한번 뒤집으면서 네. 못 나온 기록이 있거든요. 에란겔에서. 아, 불나방이. 그 약간 불길한 기운이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모 조카셋과 불나방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백왕무민과 네. 오케이 거기까지가 우승을 다투지 않아요. 와, 그래요. 네. 자, 그 사이에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지수 해설위원회 그 예측이 맞아떨어지게 될지 아니면 변수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우승팀이 나오게 될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결승전 4라운드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피제 멸망전 결승전 파이널 라운드 4라운드 대결 시작됐습니다. 에란겔이에요. 마지막 경기죠. 배틀그라운드 결승전 4라운드 인텔 펍지 성남 산업진흥원 성남 게임월드 페스티벌 결승전 마저 4라운드 대결입니다. 밀베 왼쪽으로 시작해서요 리퍼브컵 위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저한테도 승리팀 예상 물어봐주세요. 어디에요? 저는 불나방으로 가겠습니다. 불나방? 네.
갑자기 들어왔어요? 느낌 왔어요? 뭐 그렇게 포장하고 싶진 않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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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경기에서 전하 선수가 네. 정말 예, 안 좋은 버그를 겪으면서 아~ 예, 좀 가슴 아픈 장면이 남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왠지 오늘은 잘 될 것 같아요. 오, 아~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잘 될 것 같아요. 액땜을 네. 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에 또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한 사건 사고가 네. 이번에는 좀 잘 되는 기운으로 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좋은 계기로 반전시킬 수 있다는 네, 네. 그렇죠. 왜냐면 배그계의 신 아닙니까 우리 이 무당신 그죠? 줄여서 배신 네, 그래서 뭐 배그 내에서는 뭐 예측 같은 건 정말 기가 막혀요. 맞습니다. 네. 자기장 어? 자기장? 아니? 아니? 자 배그왕 무민팀 가고 있죠? 지금 네. 7번 스쿼드의 위치가 보이십니까? 와 네, 불나방 팀의 네? 위치가 네, 기가 막히네요. 야, 네. 차이를 안 치고 들어가서 조금 더 많이 파밍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극단적이에요. 오늘 또 전하 선수가 다시아가니 UH 끌고 가서 말씀하신 대로 좀 좋은 징조가 엿보입니다. 자, 그래서 노보 쪽으로 가서 다수의 차량 끌고 나오면 충분히 노보도 좋은 도시기 하거든요. 한쪽에 치우쳐져 네. 있지만요. 백팩? 백백 선수 잘 써요. 그렇죠. 그 선수 팀에 있어서 좀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선수. 그렇죠. 예. 이 선수가 여성 솔로 찐막 경기에서 네. 블랙워크를 잡아내면서 화제가 많이 되었던 그렇죠. 여성 BJ입니다. 백백 네. 선수. 백백? 네. 일단 우승권에 있는 팀들이 지금 현재 자기장 상황이 좀 꽤 많이 좋은 그림이죠. 네. 이모조카셋도 자기장 정중앙. 그리고 배그왕 무민팀도 지금 밀타 파워. 밀타에서 밀타 파워 쪽 가는 길에 파밍을 하고 있고요. 맵 상황 네.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거기까지가 지금 강남 쪽으로 가고 있죠? 네. 아, 조금 거리가 있어서 자기장 맞아가면서 들어가는 선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이 또 어느 정도 끼어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수맥을 피해 갑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외곽 쪽에서 버티는 플레이도 충분히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기장이 좀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친 상황에서 우선 자리를 잡고 좀 파밍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모 조카셋 팀 지금 밀타 쪽에서 안정적으로 파밍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13번의 텔레토비 팀 완자 선수의 모습이죠. 맨션 쪽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파밍 포인트 잡고 있는 텔레토비 6등이에요. 네. 595점. 1위를 차지한다면 우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를 아파트 6채의 아파트 맨션으로 불리는 아파트 6채를 털고 있기 때문에 자 굉장히 좀 부유한 상태에서 나올 수는 있겠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그렇죠. 아파트가 파밍 효율이 좀 안 좋아서 선호하지 않는 지역인 거지. 어쨌든 네. 뭐 시간이 충분하다면 파밍은 두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맨션과 학교 쪽으로 들어가서 파밍하고 있는 13번의 텔레토비 팀. 네. 여기는 해골단. 자, 해골. 포친키. 예, 해골단이 그래도 한번 킬 포인트를 많이 획득하면서 가면은 충분히 1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아래쪽, 에란겔 네. 아래쪽에 있는. 그렇죠. 도로 쪽에서 한번 리드샷 맞춰서 킬 포인트 얻어낸다면 네. 충분히 한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595점이고 블라망 팀이 930점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335점 차이 충분히 여기 우승을 차지한다면 네. 변수가 발생해요. 물론 뭐 거듭 강조드리게 되는 게 이제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네. 조금 빨리 탈락하는 빨리. 그런 장면이 나와줘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어쨌든 한 10킬 정도 먹고 우승 차지하면 650점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상황.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겠죠. 리포모카에서 윤통 선수 움직이고 있어요. 네. 위에 배그 공인 중에서 선수들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기장 최적의 지역은 프리즌 능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쪽에서 네. 있으면서 진출입이 자유로운 곳에서 한번 기다려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이모 조카셋 로기다 선수의 모습이 뮤즈 선수 빠져나갑니다. 맨쪽으로 이쪽... 내려가요. 방금 화면에 비쳤던 이쪽 지역이 식생, 그러니까 나무가 진짜 많아서 전투가 펼쳐지기 시작하면 좀 혼전 양상이 많이 이어지죠. 네. 그렇죠. 빽빽하죠. 옵저버 네. 또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렇죠. 월클 옵저버입니다. 지금 여기서 로기다 선수가 주변에서 주변에 차량 소리! 자! 오우! 3대율 ATM! 아하.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대한
차량 내구도 세차 깎였고 타고 이동 중. 밀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밀타 위쪽. 여기 다리 건너서 가고 있거든요. 어? 자. 이거 오, 오, 불나봐? 오면 살려. 오? 어? 어, 오면 살려? 이게 아까 전에 낙하산 떨어진 거 보고 이쪽에서 한 팀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매복 한번 해보나요? 네. 전화와 한 명 더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불나방의 나머지 두 명은 아직 다리를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네. 가는 그 길목 쪽에 오면 살려주고. 오! 자, 일수치 쫓아내주고 있고. 백왕 무민팀. 네, 이쪽 좋죠. 내지. 오! 오! 전화가 가이! 아. 어, 그리고 그래퍼를 그래퍼를. 네. 자, 밀주가 확해. 전화가 확해. 추가해. 전화는 시케군. 네. 가시 있어요. 잡아줍니다. 네, 스팀팩 팀 아쉬운데요. 저기죠, 저기? 네. 어, 어 이거, 이거 백팩 지나가요. 오늘 지나가요. 자, 그러면 네, 벤을 한번 노려보나요? 네. 네 벤은 오토바이에요. 빨라요, 네. 빨라요. 아, 그냥 보기만 하고 네. 아쉬움을 몸으로 표현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허공의 주먹질.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 좀 잘 봤습니다. 웬만해서는 이제 공개방에서 그냥 경기를 치를 때는 검문소가 정말 매일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팀 단위로 뭉쳐서 나왔을 때는 검문소를 활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불나방이 일단 두 명의 인원을 먼저 보냈었고 네. 이동 경로 확보 이후에 두 명을 불러서 한 점에 뭉치는 모습입니다. 이모 조카센 선수 들어오는 거 보고 있죠? 어 양권 또 스팀팩 팀인데요. 아... 스팀팩 팀이 지금 현재 11위 유선희 선수입니다. 6번 유선문세 만만세 태양권 뮤즈 손대현 유선희 네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 마무리 직고 확킬 스팀팩 선수를 계속 읽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두 명 아래쪽에는 해골단 사패 선수의 모습 보이고 있죠. 다리 건너옵니다. 오면 살려 밀배 쪽에서 자 차량 대수가 조금 부족한 게 보여요 지금. 그렇죠. 두 대인 것 같죠. 네 지상 선수가 네. 선발 때 서주고 뒤쪽에 세 명이 타고 가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네. 이 밀타 쪽을 세 명 네 명 타고 이동하면 늘 불안하죠. 늘 그렇죠. 어? 어, 여기. 어,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인데, 어, 오토바이인데. 아, 총알이 빗발칩니다. 집중 사격. 지상. 어,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도망가고 있고요. 와, 지상 내렸어요. 지상이 정말 예 큰 위기를 겪었는데 어쨌든 살아남았어요. 예, 여기 뒤쪽에 세 명. 네. 어이구. 오, 정말 무섭게 쏘죠. 그렇죠. 저기 지금 스킨 집 쪽을 네. 차지하고 있는 이 불나방 계속 노려요. 저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렇죠. 언덕 위에 그 옥상 위에 올라가서 다른 지역 시야 확보하기도 좀 용이하고요. 물론 이제 사격각이 나올 경우에는 뭐 옥상에서 허무하게 잡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꽤 좋은 위치죠. 무엇보다 네. 저 밀타 해안가를 다 잡아먹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위치라서 그런 겁니다.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적은 저 지역에 걸리면 그냥 대부분 죽죠. 네. 네. 해골단 팀도 선택을 한번 했네요. 밀밭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옥상집을 먹어뒀습니다. 사패 선수 혼자 빠져나가고 있고 사패 선수 네. 오른쪽 집에 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셋이 뭉쳐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높은 지역 높은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지금 인원을 나눠서 배치하고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가까운 곳에 적이 많아서 좀 불안불안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네.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오케이 거기까지는 아직 강남 쪽에서 파밍하고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외곽 쪽이라고 할 수 있는 배그공인 중개사팀은 하늘 정원을 먹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자기장이 이쪽으로 튀는 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위쪽을 확보하고 있고 이제 선수들이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오고 네. 있거든요. 아직까지 못 들어온 팀은 지금 두 팀.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쪽에 흘려지어 있는 뭐 차량들을 다 좋은 엄폐 좋은 차량으로 바꿔가겠다는 심산인가요? 네, 이쪽 자 한번 체크해주고 있죠. 네. 여기는 오케이 거기까지 네. 이동 중인데 자기장 바깥쪽에 있어요. 1라운드 경기는 이벤트 매치, 무스트킬 매치였기 때문에 2, 3, 4라운드 딱 세 경기로 오늘 우승팀을 가립니다. 마지막 네. 이 4라운드 경기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배그 공인 중에서 수류탄 치면서 네, 수류탄 치면서 살려 깜짝 놀랐는데요. 마지막 경기예요. 네. 네. 왜 어디 있지? 이러면서 토르코리아 노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거리가 있고
그냥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수류탄 치면 살려. 자, 많은 15번. 팀, 예, 많은 팀들이 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면적에 물이 잡혀져 있는 초반 자기장이기 때문에 한번 튀는 거를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이 아예 안 잡히진 않는데 조금 걸쳐지긴 할 텐데. 예. 육지 쪽으로 쏠리겠죠. 그렇죠? 귀찮아. 네. 배그공 중에서 현재 종합 5등이다 보니까 킬포인트를 외곽에서 한번 얻고 이득을 보고자 했으나 요리조리 잘 빠져나갑니다. 네. 섬정 선수 이동 중인데요. 여기 섬절 게임임. 4명의 선수가 지금 살아있고 현재 오, 12위. 네. 자기장은요? 여기서 와! 와! 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네? 잡히면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걸릴 거라고는 진짜 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밀타는 밀타 파워 여기서 이제 모든 게 끝납니다. 그렇죠. 이 위치 빠르게 상승해요. 자, 저희가 많은 경기를 중계했지만 네. 이런 장장은 또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선수, 극단적으로 네, 선수들 입에서 탄성이 자 네. 나오는 네. 어, 그 뭐죠? 이거는 정말 큰 공 뭐 작 공. 네. 거기서 이제 위치 잡기 위해서 이 밀타 쪽 이동하는 팀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프로 경기에서 나왔지만 이 자, 집이 굉장히 중요한 집입니다. 블라방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어어. 질렀어요. 근데 나다 선수가 거기 숨어 있고요. 네. 보통 저 작은 공장 옥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작은 공장에 한번 지르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쪽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나다 선수 숨어 네. 있고요. 저쪽 체크 잘 안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작은 그렇죠. 공장 위치 선수도 있고요. 여기는 곰피. 아, 윤철이 난리 나기 시작합니다. 어, 이제. 해골단 네, 예, 해골단 지금 한번 차량 타고 지르는 것 같은데 들어갈 곳이 없거든요, 사실. 네. 자, 해골단 어떻게 되나요? 저 뭐, 해골단. 있어요. 아, 작공이 붙긴 붙었는데 다른 쪽에서 쏘고 있어요. 아, 누워 누웠고요. 아이고, 작은 공장 입구 능선 한번 버틸만 하긴 한데 네. 위치가 거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붙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죠? 네, 장웅장 쪽 한 명 지금 기절 중인 상황. 알로아 조경훈 선수가 누워 있습니다. 샤페 김성대 선수까지 벽에 붙었어요. 블라방? 블라방이 먼저 자리 잡고 있거든요. 1층에서 상대가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네, 지켜봐 주고 세 팀이 맞물려 있어요. 네, 올라가면서 네. 이제 공격적으로 한번 보여주겠죠. 텔레토비까지. 저기 옥상 올라가서 수류탄 던져버리면은 답이 없거든요. 네. 네. 대구왕 무민 4명 유지 중 여기에 작은 공장에 지금 몇 스쿼드가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 답변을 네. 네. 하나 둘 셋 네 스쿼드 네. 그래 건너편에 굴파는 그림이 있죠? 붙어있거든요? 네. 붙어있어요 계속 예 담벼락 쪽에 있습니다. 전화도 살피는 중 그래도 해골탄이 전원 살리긴 살렸는데 네. 이제 다음 자기장이 또 어떻게 될지 그죠 파이프라인에 붙어있다 네. 보니까 네. 리플레이고요. 자 여기서 눈길 선수가 이동하는 선수를 와 눈차를 잡아낸 장면이네요. 이런 것도 예 리드샷으로 끌어냈고 그 화킬까지 빠르 선수 마무리하는 장면 놓치지 않았고 큰 공장 쪽에 이 작은 공장 어 그리고 북쪽 북쪽 이거 좀 중요하겠는데요? 네 블랙워크 와요. 네 배그 공인 중계상 그리고 오케이 거기까지 묶여 블랙워크가 네. 만약에 고리대에서 잡히면 네 토르코리아 잘라낼 수 있어야죠. 뒤쪽도 오거든요. 자 위험하다고 생각되니까 뒤쪽으로 나오고 자 수류탄 먼저 던지고 또 하나 네, 어 그쵸 수류탄 뒤쪽에 예, 던져주면서 GTV도 자 이번 싸움 중요합니다. 자 여기 도로 꽉 막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벌목장으로 도망가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요. 위험하죠. 컨테이너까지 먹힌 오. 상태 준TV와 토르코리아 서로 좀 대치 상황에서 블랙워크 체력이 빠졌고요. 둘둘 깨박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요. 자 은똥은 헤드 와! 서기와 함께 기절 깨박이 기절 깨박이 기절 거려님 깨박이 기절 깨박이 상황 오케이 여기까지 깨박이는 여기서 아웃됐습니다. 자 노병은 죽지 않았다가 옆구리에서 제대로 태클 걸었어요. 네 자 바이크 타고 오토바이 타고 이동전 중 둘은 컨테이너 쪽에 있어요. 준팀이 여기는 은동 곰피 도통팀이 원거리에서 노리고 있고 자기장은요? 이거 역시 작은 공장 예, 작은 공장 그리고 밀타 파워 쪽 그쪽으로 자기장이 잡혔고 네, 네. 오케이 거기까지는 지금 거의 삼각이거든요.
체력이 좀 빠진 상황. 지금 세 명에다 우선 묶였어요. 자, 밀탑하고 위쪽. 계속 쏘고 있어요. 쏘고 있습니다. 이게 멈추면 모르겠는데 계속 쏘고 있어요. 뭐든 피해를 입어요. 체력이든 뭐 방어가 날아가든 기절이 나가든 바퀴가 나가든 구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오케이까지. 네. 저 등선 위쪽과 여기 맞은편 에타게비 쪽에서 계속 노리면서 그렇죠. 압박하고 있어요. 어, 그래도 눈길이 7번 불나방 백백 기절시켰고요. 네. 자, 저기에 묶임으로 해서 바다에 빠질 수도 없고요. 아우, 차량은 터져서 지금 바다로 굴러갑니다. 묶였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세 명이 살아남는 게 앞으로의 싸움이거든요. 골프하는 그림 네 명 유지. 공장 안에서 좀 기절하기 때문에 들어가 살려요. 자, 지금 안전구역이 좀 극단적으로 치우쳐졌기 때문에 조우하게 되는 다른 스쿼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네. 그리고 밀타파워 큰 공장으로 잡히게 네. 될 경우에는 거기도 옥상이 있거든요. 네. 그쪽도 그렇죠.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난장판이죠. 네, 싸움이 저쪽. 제대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저 옥상을 보면은 네. 저 파이프라인에 뛰어내려서 네. 저 여기 큰 창고까지 걸어서 갈 수 있어요. 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자기장이 잡힐 그 가능성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주피. 컴퓨터도 도통 선수들도 지금 4명 유지가 되고 있고요. 사도가 지금 메이비 기절. 위치 잡고 좀 잘 쏘는데요. 랩닉. 백왕무민. 백왕무민 종합 2위 달리고 있습니다. 결승전. 사도는 계속 보고 있어요. 이거 지르는 겁니다. 지르는 거야, 한번. 컨테이너로 먼저. 여기에서 네. 살짝 한번 버티겠다. 앞으로 일단 위치를 좀 네. 조금이라도 바꿔본 느낌. 물론 체력은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거기까지. 컨테이너 쪽으로 가서 여기서 다음 자기장이 다쳤을 때가 이제 많은 선수들이 아 하는 탄식을 내지르는 그 그죠?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오 지사. 동깨무. 잡아주면 한 명 더 확실을 네. 냈고 여기는 그냥 전략적인 동맹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같이 살자. 다음 자기장 기다리고 있죠. 자, 그래서 백왕무민 팀은 여기 4집을 가져갔습니다. 백왕무민 팀이 차량만 좀 더 보유한 상태가 좋다면은 나중에 해변가 쪽에 있는 전신주 같은 곳이 있어요. 그쪽에 한번 붙이고 엄폐도 가능해 보입니다. 플라방도 4명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절차가 있었습니다. 바로 살렸고요. 여기는 나다 선수 혼자서 순방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지금 16개 팀이 살아있는데 뭐 순위방어의 느낌이 드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죠. 네. 나다. 18분 54초 네. 지나고 있거든요. 자, 들어오는 거 다 잡고 가겠다. 팽미진, 피근 대하방. 네. 오, 왼쪽. 네. 작공 들어가 있고요. 자, 굴빠는 그림이 둘둘 잘 나눠졌고요. 오, 허예나. 참 매서웠어요. 네. 위쪽에서 쏘는 거 지금 보이긴 한데 아래쪽 견제한다고 3층에서 쏘는 게 안 보이죠? 네. 쉬운 6명 남아있습니다. 16개 팀. 집 출 한 명 기절하였습니다만 팀원들이 있고 집 안쪽까지 붙기는 힘들고요. 아 진짜 예 자기장 상황이 그러니까 도로를 또 많이 걸치고 있어서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피곤한 그런 구도예요. 백미진 들어왔고요. 네, 박상현 선수한테 네. 수류탄 한번 넣고 온 거거든요. 수색. 아! 피근 대하방. 사실 이쪽에서 잘라줄 요량이었는데 오히려 다시 잡히고 맙니다. 자, 끊어냈습니다. 지금 은진님이 잡아냈어요. 이거 뮤즈 선수 고각 수류탄? 이거 튕겨서, 튕겨서. 예. 안 들어갔어요. 제2구. 수류탄? 네? 알로아 선수 잘 피했고요. 와. 체력 빠졌어요. 큰일 날 뻔했죠? 네, 물릴 뻔했어요. 6번 유선문제 만만세. 네. 뮤즈. 단피력 중에 있는 거 알고. 여기서 견제. 네, 작은 공장 문선을 잘 먹었어요. 그리고 백왕무민! 네. 백왕무민도 상위권이에요. 와! 뭐 하나 더. 이거 유선문세 만만세 출발할 때 몰래 걸어와가지고 일제사게 펼치면서 킬포인트 많이 가져갑니다. 와! 네, 와! 순식간에 3킬. 네, 잡아내고 있고. 확정을 지었거든요. 백왕무민.
자, 전화가 한번 노려보는 모습. 네. 자, 거리가 좀 있는데 선수 이동하는 거 확인했거든요. 자, 여기까지 진출은 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도. 오, 네. 그러게요. 네. 3명 유지가 되고 있고 맞은편에 배구공인 중계에서 연막 뿌려놓고 있어요. 깨박이를 잃은 건 좀 전력의 큰 손실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3명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대단합니다. 네. 서윤 선수와 다이브 선수, 블랙워크 3명 남았습니다. 네. 오! 피근다방은 여기서 탈락하게 됐어요. 자, 근데 14번의 배구공인 중에서 2명. 오케이, 거기까지도 사실상 삼각 정도의 각을 뚫어내면서 와야 되거든요. 다음 자기장이 이제 바뀌면요. 네. 저 맞은편에 있는 선수들 확인하면서 계속 살아있고 자기장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네. 눈길 능선 위쪽을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자, 자기장이 작은 공장을 벗어나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멸망장. 그렇죠. 난리 날 거예요. 네. 오! 방금 거치스! 배구왕 무민팀 불나방의 핵심 전력 시켜쿤 일단 기절시켰고요. 자, 살릴 것 같긴 한데 네. 예, 밖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연막탄 뿌리는 이유는 차량 바퀴 지키기 위해서 큰 피해를 입혔고 네. 네. 그래도 살리면서 4명 유지가 되고 있는 불나방 현재 1킬 15개 팀이 남아있습니다. 종합 1위 달리고 있는 불나방이에요. 아, 또! 또! 와, 가치스! 배구왕 문민팀 1수 치치 이거 1점 사야죠. 같은 팀원이랑 같이 싸워야죠. 그렇죠, 날아가고 있습니다. 와, 노리고 있는데 우선은 오면 살려는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공장 근처에 있는 능선을 잘 활용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네, 자기장 바깥이에요. 네. 그래서 돌아가는데 멀리 뛰고 있죠. 네, 1-7-7 요한다. 결승전 중 15개 팀이 남아있고요. 자,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다가왔습니다. 작동인가요? 과연? 오! 자원공장 걸쳤고 대광공이 한 번 더 입구 쪽. 오오오오오오! 곰피 두 명. 네, 한 번 찍은 건데 완벽하게 정리 싸먹혔죠. 들어왔다. 여기 탈라토비에게 잡혔어요. 엄청 큰 데미지를 입었고요. 어, 그리고 곰피 이거 지나버렸네요. 같이 떨어졌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거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다이브도 뒤에 따라가고 있는데요. 자, 두 명 정리가 됐습니다. 뮤즈가? 네, 뮤즈가 다이브도 정리됐어요. 뮤즈가 같이 잡았어요. 아, 오케이, 거기까지 15대. 네, 오케이. 순위권에서 거기까지는... 멀어졌습니다. 네. 광탈했어요. 어. 변수가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힘으로 한번 밀고 작은 공장 능선 먹겠다. 뮤즈 선수 밀러가고 있는 거예요. 16번의 배구왕 무민 맞은편 나무 쪽에는 뮤즈 선수가 있고요. 네, 그렇죠? 뮤즈 선수의 아군에게 피해를 입히는 플레이로 확인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손에 안 보고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계속 수류탄 던지고 있는 건데요. 네, 태민이가 살짝 들어왔어요. 자, 뿌리고 오! 뮤즈! 이렇게 되면 이것도 데미지를 좀 있긴 입었습니다. 네, 유성군 만만세가 여기서 아웃됐습니다. 네. 14위. 이거 수류탄 한번 던져볼 수 있지 않나요? 알로아 선수가 지금 수류탄 쥐었는데요. 전하 선수. 자, 일단 안 맞고. 그렇죠. 여기를.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누구 오도죠 이거? 진짜 훌륭한 오도입니다. 네. 들어서 끌어내면서 킬. 자, 1킬로 대박 쳤어요. 그렇습니다. 네. 두 명이 지금 오면 살려 탈락. 네. 자, 일단 제가 예측한 두 팀은 광탈했고요. 아직까지 네. 남아 있는 불나방 팀이 있어요. 선두권에. 네. 와, 진짜 지수분 해설위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예측한 네. 팀은 바로 광탈이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윤열 선수가 숨죽이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순방. 와, 이 작공 쪽에 불나방 팀이 있는데요. 일단 작공 쪽에 있는 스쿼드들이 좀 여유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왼쪽 위로, 왼쪽이나 위쪽으로 확 치우쳐지는 게 아니면 다음 작정도 저는 웬만해서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쵸? 예.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작은 공장의 그 지형적 이점을 잘 이용할 것 같고요. 그렇죠. 왼쪽 위에 있는 다른 스쿼드들은 다음 자기장 상황과 관계없이 서로 진입하다가 전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요렇게 높이 있는 어, 그죠? 벤 카릉 선수 잡아주고 기절. 자네 바퀴 터뜨립니다. 네, 사실 텔레톱이 있는 자리가 수류탄 그리고 연막탄 던지면은 공략이 너무너무 쉬운 곳이라서. 네, 자기네 바뀌는데 어느 쪽으로? 그래서 공략. 불나방. 아니 진짜 김동준 해설이 예측만 해줬는데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일단 작은 공격으로 지른 플레이가 신의 한 수가 됐고 네. 지금까지 그 덕에 네 명의 전력 유지를 하고 있고 여러 번 기절도 당했고 다시 살리면서 네. 경기 운영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윤열 선수도 덩달아 좀 살아서 그렇죠. 자기장을 타고 있죠. 아직까지 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네. 저 위에 해골탄도 이 근처로 붙어가지고 쥐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임나다 이윤열이 또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와, 림샤크 헤드샷. 아. 어, 조카셋. 조카 하나 기절. 로기다가 있는데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자, 13초 남아서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와, 이거 진짜 빠졌고요. 매우 불편한 상황이네요. 자기장 외곽 쪽에 있는 팀들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최선의 수는 작공 쪽 근처로 최대한 붙는 거예요. 그냥 붙는 거예요. 외곽 쪽에서 어차피 다 서로 싸우다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앞에서 적이 이동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끊임없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밀어야 노병 탈락. 그 능선까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지는 팀이 있나요? 자, 아, 정말 아, 계속 죽어나가요. 아, 네. 괴롭다. 힘들죠. 힘들다. 여기는 대교준 TV 은동사도 곰피 두 명 남았습니다. 다 쏴보는 거예요. 사도와 은똥. 자, 이쪽도 왼쪽을 오, 예. 어, 능선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어서 그나마 한번 버틸 수 있는 곳이죠. 예, 저 보였나요? 와, 진짜. 저 잡아내면서 예. 이제 반파. 어, 그리고 해골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자, 해골단. 자, 어차피 이쪽은 밀고 밀리는 싸움이에요. 네. 작공 쪽으로 자기네 님 잡히면서 작공 쪽에 아직까지도 세 팀이 몰려 있습니다.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윤열까지 네 팀이죠. 자, 여기는 어, 연막탄 안쪽에서 어, 어, 아, 안개마을 전투 수류탄 좀 쏴주세요. 어, 네, 아, 잡고 여기서 텔레토비 탈락. 자, 그러면 이제 공피 도통이 수확 해줘야죠. 자, 어, 네, 여기서 또 불나방이 재미를 좀 더 보지 못했고요. 예. 네, 자기장이 어,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어. 손잡이 게임 들어왔어요. 저기 집이 패왔다. 네, 들어왔죠. 불나방지 외쳤어요. 네, 너무 멀리 있는 적들만 쏟아보니까 자기장 안쪽으로 치고 들어온 적들에 대한 경계가 소홀했습니다. 그렇죠. 손절개미이 네. 일단 불편하게 일찍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옥상 쪽에는 불나방이 있고 아래쪽 1층에는 손절개미임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 들어오면 불편해요. 그렇죠. 작공은 서로 공략하기 너무 불편합니다. 아, 지금 배그 공인중개사가 지금 탈락입니다. 네. 자, 전화가 잘 잘려줬고요, 퓨리도. 자, 이렇게 8위. 되면 자기장 보고 자, 위치 아, 백팩 아, 임샤크가 뒤통수를 제대로 림샤크가 왔어요. 아, 백팩 잡아내고 누가 현관문에 못 노크하는지를 못 들어가지고 저기 들어왔습니다. 자, 한 명 아웃됐고 세 명 벤 전화 시계콘 지금 저 그 미니맵 오른쪽에요. 1번 해골단 이동하고 있는데 이윤열이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쪽으로 안 들어와요. 발소리 듣고 있죠. 네. 저쪽에서 다 들었어요. 네, 저쪽에서 층간 소음 싸움 났다 해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이동해 주는 해골단의 선택 너무 훌륭하고요. 네. 자, 이제 여기 다음 자기장이 또 작공에 걸렸어요. 이렇게 걸쳤어요. 자, 어, 아, 불똥, 아, 아, 이놈의 파이프, 막 절창 못 네. 매우 불편했습니다. 저 수류탄 넣기도 어렵거든요. 지금은 그 아래쪽에 솜절개미이 있어가지고 지금 내려가는 조차 어려운 상황. 네, 그래도 한 번은 버틸 수 있어요. 다만 나중에 자기장이 한 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해골단의 먹이가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네. 지금 상위권에 달리고 있는 이 불나방 팀의 그 순위 여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제일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지금 6개 팀 17명 생존입니다. 네. 지금 종합 1위 달리고 있는 불나방 팀이 순위방어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지금 여섯 개 팀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버텨내면 우승 확정지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유리한 곳이죠. 불나방. 네. 굉장히 유리합니다. 와, 어. 여기에 고춧가루를 뿌리나요? 자, 굴파는 그림. 수류탄을 던져주고. 연막 쪽. 이은결 어. 바로 잡아.
네. 아, 그리고 오! 와! 이거 큰다. 이거 커요. 해골탕이. 어, 근데 수류탄. 수류탄 시켓군의 수류탄. 수류탄. 반피. 하나 멀리. 더. 제이구합니다. 수류탄 한 번. 어, 시켓군. 거린 좀 있어요. 사표 대면이 들어가고 체력 회복. 자,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는데. 자, 그 사이에. 오, 사패! 사패! 와, 사패! 최연우. 자, 그리고 연우. 꿀탱탱, 기절정. 자, 여기 한번 폴짝 올라가서 다시 한번 담장 쓸 수 있긴 한데 위험하죠? 살립니다. 타이커 선수 살리면서 4명 유지. 자, 불나방을 언제 떨구느냐. 어느 시점에 지금 탈락이 됐느냐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오, 배 맞아요, 배 맞아요! 임차크! 임차크! 아, 임차크! 전화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네. 돼요. 자, 세 명, 두 명 남아있어요. 네. 지금 내려가지 않으면 발 묶여가지고. 뭐, 해골단 자기장 중심인데요. 자, 임차크 기절인데 임차크를 살리러 왔어요. 배는 죽었고요. 네. 팬 정리 두 명 남았고, 해골단 네 명입니다. 네, 다른 팀 정리하는 것보다 지금 불나방 팀을 빠르게 떨궈서 점수에서 이득을 취해가야죠. 네, 불나방 지금 4등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점수 더 줘선 안 됩니다. 지금 이전에 930점 달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와, 이게 또 절묘한 위치에 지금 자기장 네. 끝머리가 걸렸습니다. 네, 눈길 선수는 네. 또 다시 익숙한 모습 순방. 네, 자콩 순위 대... 유지가 돼야 되고요. 김성태, 김성태! 그림 잡아내고요. 그림 마무리? 네, 눈길 혼자 남았어요. 10명 생존 아직도. 네, 10명이 4명이 네. 지금 내 팀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자, 불나방 팀은 지금 빠르게 떨궈야 되는 상황이고 시켓쿤과 지금 전화 둘 남았습니다. 네, 화염병 던지면서 진입을 생각하나요? 네, 지금 킬수를 확인해보니 계산은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5킬입니다. 네, 자, 더 해야 돼요. 이제 들어오겠다 판단해서. 아, 전화! 전화! 자, 불나방. 자, 자, 그리고 전화가 연우 마무리 추가 킬까지 달성하면 네. 자, 전 지금 불나방 팀이 나올 만한 곳에 미리 불나방 굳혔죠 사실. 네. 예. 미리 뿌려주고 있어요. 일단 자, 사페 선수가 미리 수류탄 나올 만한 곳에. 오, 예. 어. 자, 나오는 거 한번 잡아줄 수 있을까요? 해골든. 자, 알루아 선수 위병소 쪽에서 계속해서 화염병. 자, 나오네. 여기 4등이라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저 킬러 점수 계산하더라도. 아. 림차크. 아, 이러면 3대 확보예요. 어, 킬포인트 얼마나 가져가나요, 해골단? 네, 해골단이 킬을 쓸어 먹어야 됩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불나방 팀이 오래 남았습니다. 네, 그렇죠. 불나방은 사실상 굳힌 것 같고. 네. 라운드 우승이 또 어느 팀에게 돌아가게 될지. 2등 노려야 네. 되거든요. 야. 자, 불나방 2등 확보. 해골단. 2 확보. 네. 유동애비. 이거는 4대1이라 너무 유리하죠? 네. 네, 전화 하나 남았어요. 전화 컨테이너. 자, 쏴주고 나올 만한 곳으로 쏴주고 뒤쪽으로 돌아가는 선택. 알로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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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이러면 네? 하나 기절. 여기서 파쿠르? 자, 3명. 갑자기 분위기가 일단 3. 네. 알로아 같은 느낌. 그러나 사실 여전히 네. 3대1이라 변수가 딱히 만들어지긴 어려울 것 같죠? 네. 전화 혼자, 오! 오, 방금! 전화에서 바로! 자, 어, 근데 이거 위폭을 한번 던져보고요. 진짜 네. 무섭게 플레이하네요, 전화! 네. 알로아는 잡았고요. 전화 혼자 6킬! 6킬! 전화! 하드 캐리! 그 이번에 초슈퍼 하드 캐리는 전화서 성장하고 있어요. 아! 해골단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불나방이 최종 우승의 확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해골단에도 라운드 우승 한번 차지하면서, 네. 값에 걸맞는 그런 결과를 또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네, 해골탄이 네. 이번 라운드 전에 7연할 걸 했는데 1등을 차지하고 추가킬까지 확보를 하면서 거의 뭐 2등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어, 최종 순위 봐야겠지만 확실히 해골탄이 보여줬어요. 어필했어요. 네. 어, 전화해보시죠.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아, 알고 있어요. 네, 불나방이 총알 우승의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킬수. 네. 7킬로 2등을 차지했기 때문에 네. 김동준 해설의 예측대로 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무당준. 아, 네. 역시. 아니 여기서 지수불가 예측하면 광탈, 김동준 예측하면 우승. 와,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불나방이 운영이 좀 좋더라고요. 와. 네, 제가 보면서 좀 감탄했는데 사실 밀고 나가본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작은 공장으로 지르는 멋진 네. 플레이 그거 한 방으로 네,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이번 경기 내에서의 해골단이 저력 있는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벽을 타고 가면서 상대방의 킬록을 다 추적하고 우리가 여기만 공략하면 되겠다는 그런 핀포인트 전략이 굉장히 성공했어요. 밖에 네. 그 능선 네. 쪽에 나와 있는 걸 다 뛰어넘어가서 잡아버리고 그 지역을 완벽하게 점령해버리는 그 오더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해골단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스쿼드가 작은 공장에 자리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공장에 붙어서 두 턴, 세 턴을 견뎠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 플레이가 정말 네. 해골단의 우승에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단편하게 끝까지 네. 살아남았죠. 거기다 마지막에 파이 선수 노원들에게 사이파이 선수까지 살리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전력 유지 면에서도 굉장히 좀 훌륭한 모습 보여주면서 완벽하게 우승을 차지하는 해골단에게 박수를 좀 보내고 싶네요. 네. 그리고 불나방이 2등이고 꿀빠는 그림이 좀 3등 차지했고요. 우선 킬 점수를 제외한 순위만입니다. 네. 거기다가 손절게임팀이 4위에 랭크화됐고 곰피 도똥팀이 지금 5위인데 자 순위싸움을 좀 확인해보면 우선 솜절게임 12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위 팀까지 1등과 2등 3위 팀 1등은 사실상 이 블라방이 확정을 지었고 그렇죠. 네. 이전에 종합 1위가 블라방이기 때문에 2등을 차지해서 1위가 유지가 됩니다. 맞습니다. 종합 우승은 블라방이 확정을 지었고 그 외 팀들 2등과 3등 싸움이 치열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1등 상금 500만원 네. 네. 그리고 2위 300만원 3위 200만원인데 네. 상금의 주역이 누가 될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림샤크 선수가 여포상을 좀 받으면서 100만원의 상금 확정 지었거든요. 그렇죠. 그 블라방 선수들의 뒤를 치는 살금살금 걸어오면서 뒤를 치는 전략이 블라방이 우승할 수 있었던 그 타이밍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고요. 아 배구왕 문민팀이 그 작은 공장 입구 능선까지 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뮤즈 선수의 격렬한 저항 덕분에 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탑3 안에 들어야 이 상금이 네.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죠. 점수 계산을 해주고 있는데 와 해골단과 지금 문민팀 점수 차이 안 난다 해골단이 2등 할 수도 있고 3등 할 수도 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점수를 집계하고 있는 중이고요. 해골단 그 점수 집계 이전 점수까지는 확인을 해갖고 네. 하나하나 지금 포인트까지 계산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점수 계산을 같이 해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또 해골단의 사페 선수가 이번에 4킬까지 네. 걷어주면서 네. 힘이 올라갈 그렇죠. 수 있는 그 저력을 유시 유감없이 발휘해줬습니다. 네. 해골단 이번 경기에서 네. 10킬 했어요. 그렇죠. 네.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점수 발표 누가 우승 차지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어느 팀인가요? 자 과연 네 최종 결과 과연 보겠습니다. 와 블라방 우승 그리고 해골단 2위 3위는 배그왕 무민입니다. 이야 멋지네요. 와 자 200점 차이고요. 해골단의 마지막 라운드 분전이 2등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고요. 그리고 와일드카드전을 뚫고 올라온 배구왕 무민이 3등까지 기록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죠. 파이널 포인트도 그렇게 많이 받은 게 아닌데 배구왕 무민 오프라인 무대에서 강한 팀이라는 걸 보여줬고요. 아 역시 이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오케이 거기까지가 5위에 머물렀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아, 그 2라운드에 펼쳐졌던 그 산옥의 그 안타까움이 지금 천치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우승을 차지한 해골단은 오프라인 무대에서 더 강한 것 같은 그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마지막 에란겔에서는 우승까지 차지했고 그때 K포인트를 대량 획득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2위까지 올라왔고 역시나 오늘 이 BJ 멸망전의 주인공은 블라방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블라방. 블라방. 아, 많은 그 프로 경기를 한번 체험했던 것이 지금 이 오프라인 무대에서 드러났고요. 전하 선수가 마지막에 6킬까지 차지하면서 저력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백백, 시케쿤, 벤, 전하로 구성된 블라방이 최종 우승팀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게 되고요. 파이 선수도 준우승에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해골단, 항상 김성태, DJ 사페, DJ 파이. 알로 조경훈 선수까지 굉장히 멋진 순간들이었습니다. 네, 이제 최종 우승팀, 준우승팀 그리고 3위 팀이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3위, 2위, 1위 팀을 무대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강 무민팀, 해골단팀 그리고 마지막에 종합우승 확정진 블라방 팀까지
이렇게 대팀의 멤버들은 이 무대 위로 자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라운드 대결, 3라운드 대결, 4라운드 대결 예측할 수 없는 승부들이 좀 이어지게 됐고요. 자, 무대로 올라와서 자리를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대회 또 3위 차지한 네, 대광 무민팀 이쪽으로 와서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거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자, 이번 대결 BJ 멸망전에서 3위를 차지한 대광 무민팀, 자,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 그 승부 끝에 이렇게 성적을 거두게 됐는데요, 어떠셨어요? 3위 소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긴장이 많이 됐어요. 긴장 많이 되고요. 네, 긴장이 많이 됐고 연습을 제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은. 네. 그래도 예. 그 본선 무대에서는 마지막에 성적이 이제 바닥을 쳤잖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바닥 쳐가지고 희망이 없었는데 갑자기 오프라인 오니까 네 명이 뭉쳐서 같이 하니까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아무래도 이 코드가 네. 예, 가치 스님인데. 와, 가치 스님이. 오다가 또 잘해주셨고. 와, 갑자기 오늘? 예, 그리고. 그저까지 어제는 안 되다가? 와, 근데 또 무민이가 진짜 잘하더라고요. 와, 무민 선수까지. 저희 팀의 수훈 에이스인. 네. 확실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무민 선수가 저희 실력적인 부분에서 이제 폼을 내면서 예. 오늘 이렇게 3위까지 차지했는데, 이 멸망전 그동안 하면서 좀 어떠셨는지 소감 말씀. 솔직하게 생각은 안 했어요, 저희가. 뭐, 그냥 열심히만 하자. 즐기자. 네. 가서 같이, 다 같이 즐기자. 이렇게 생각만 하고 모였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 내가지고 진짜 보람차고 네. 기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마이크를 카시 선수에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 경기까지 데이포까지 뭐 성적이 좀 안 나면서 기대 자체가 아예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니 오늘 그 오더 갑자기 막 떠오르고 막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잘했어요 오늘은요? 오늘 조금 원이 좀 따라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네. 여태까지 이제 스크림이라던가 했던 거를 이제 바탕으로 조금 고민하면서 오더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 BJ 활동하면서 좀 어려운 분들도 좀 많았는데 이 자리 빌어가지고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저희 배그왕 무민팀 뭐 전체적으로 막 시청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한데 저희 배그왕 무민팀 팀원들 무민, 임닉, 가치스, 일수치치 이 네 분 조금 그 BJ로서 좀 더 이번 기회로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임닉 선수, 자 여기서 멸망전 나와서 이제 3위를 차지했는데요. 어, 막 이게 뭐 감정이 북받친 그런 느낌, 눈이 좀 글썽거리는데. 아니에요? 아, 예. 솔직히 두 번째 판까지 할 때만 해도 진짜 열심히 해보면 1등 노릴 수 있겠다 이 생각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네. 마지막 판에 저희가 좀 실수를 해서 13등을 해가지고 오. 와, 이거는 그냥 발로 차버렸다 우리가. 네. 이거는 좋으면 4등이고 진짜 운 좋으면 3등 하겠다. 솔직히 기대 다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딱 점수표 보니까 저희가 딱 3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좀 여태까지 연습도 하면서 네. 막 서로 약간의 트러블도 있었었고 약간 그런 게 다 좀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래도 좀 약간 좀 좀 먹먹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좀 오늘 함께 해준 이 팀원들에게 그리고 이제 방송을 좀 지켜봐준 팬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면요. 정말 팀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부족한 저를 같이 끌고 가주시느라고도 수고 많으셨고 어차피 계속 같이 게임은 할 거니까 네.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멸망전 포도 한번 나와보는 걸로 네. 한번 네 하고 시청해주신 분들도 다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 여기서 질캠 유저 무민님, 와, 거의 뭐 팀원들이 그냥 거의 에이스였다, 좀 굉장히 잘했다 이런 칭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셨어요 멸망전 하시면서요? 최선을 다한 만큼 네. 경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일단 아프리카 TV에서 주최해주신 좋은 오. 네, 컨텐츠 되게 즐거웠죠. 네. 힘들기도 하고 그걸로 성장하는 발판이 네. 된 것 같아서 되게 기쁩니다. 아, 이렇게 좀 멸망전 하면서 이제 무민 이름 거론될 때마다 좀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이 막 좋아해주시고 그런 거 좀 느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멸망전을 하면서요? 그냥 아, 긴장해서 너무 긴장돼갖고 네. 그래도 지금 그래도 3등 하니까 좋죠. 네, 기분 너무 좋아요. 아마 그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그 이제 감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배구왕 무민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잠깐 자리를 다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시상식 때 저희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큰 기대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해골타 선수들의 뜨거운 박수 모시겠습니다. 와, 진짜. 와, 이 오프라인 무대에서는 또 김성태 선수가 해내면서 여기 팀원들과 좋은 우승을 차지했어요. 와, 네. 그 생일날 아, 여기서 네. 좋은 우승까지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우승 차지했는데 소감 말씀. 저희가 저번 멤버에 비해서 제가 이번에는 평준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기대를 많이 안 했어요. 솔직히 네. 말해서 다 기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 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진짜 오늘 오프라인 무대 와서 첫 번째 경기 딱 하는 순간에 해골턴 가능성이 사실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맨날 싸웠어요. 네, 맨날 네. 싸우고. 올해도 첫 경기 때 아까 전에 김성태 소리 목소리 막 들리고 네네네. 잡혔을 때. 네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된 이유가 있나요? 계기가 있나요? 누구 때문이에요? 알로아 때문이죠. 알로아? 네, 오더를 저 산옥에서도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었는데 네. 사페랑 저랑 궁금해해가지고 계속 나가다가 죽고 이랬거든요. 네. 그게 알로아가 잡아주면서 마지막까지 해서 1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이렇게 몇 명 전하면서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항상 힘이 되는 시청자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네. 좋은 네.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아, 생일이라고 네. 대박 네. 터졌다면서요. 자, 우리 팬분들에게. 그래도 우리 해골단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막 조란사도 많고 그랬는데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사페 선수. 아, 지난번에도 이 솔로 했을 때도 이 킬은 여포였는데 그 분위기는 김성태 선수에게 다 넘어갔는데 그래도 오늘은 같이 합을 잘 맞추면서 이번에 준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어떠세요? 아, 이렇게 크게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정말 저희 팀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줘서 이런 성적 네.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그 약간 그 시크릿 인터뷰에서는 모든 걸 다 포기했잖아요. 이 모든 게 김성태 때문에 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맞춰보니까 성태가 꼭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준우승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은 사페 선수가 뽑는 1등 공신은 누구예요? 당연히 알로아. 알로아죠. 옆에 있는 또 파이 선수가 예. 서브 역할을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네. 정말 그래서 2등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김성태 선수는 어떤 역할을? 아, 저랑 실수해서 계속 죽기만 해서 그 약간 모래주머니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알로아랑 뒤에서 파이커가 잘해줬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준우승 차지할 수 있었다. 네네. 네, 몇 명 전하면서 좀 어려운 일도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힘이 되죠.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셨죠? 네네. 예,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알로아 선수 진짜 이 오더부터 해서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알로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우승 차지할 수 있었다 이야기해줬는데요. 어떠세요? 이야기 들으니까요. 일단 저희 팀은 파이가 있어가지고 승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명은 진짜 오늘 사과해야 됩니다. 저희 사과해야 돼요? 네. 그 정도였어요? 아니 팀에서 좀 어떤 느낌이었는데 민폐였어요? 산옥에서 네. 나가지 말라는데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아,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간 네,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 그럼 그때 안 나갔었으면 우승까지도 네, 가능했네요? 강 나왔습니다. 아, 그 누가 나갔어요? 둘 다? 아니요, 저 뒤에는 아, 지금 사패가? 아, 김성태가? 뭐 서로 안 나갔다 했는데 와 한 번 나갔고 자 그래도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그 모든 걸 그래도 수습하면서 그래도 이제 알로아 파이 선수 같이 이렇게 좀 올려놓고 있는데 힘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둘을 끝까지 길들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준우승 차지했어요. 예, 준우승 차지한 소감 말씀. 아 근데 원래 이제 에란길에서 저도 자신 없어가지고 오다 할 때 자신이 없어가지고 원래 밀타에서 그냥 대기할라 했어요. 근데 형들이 믿고 이제 저희 작은 창고 밀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1등 각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팀 일단 샷발이 너무 좋으니까 어디든 다 밀 수 있다고 네. 이야기해 준 게 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작공이 좀 힘이 됐고 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 네. 하지만 이 둘이 안 나갔었으면 종합 우승도 노려볼 만했다. 종합 우승이 가능했다. 아 그 정도로 이런 말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네. 자 파인 선수. 파인 선수는 조경우 선수 말 잘 들었어요? 네 엄청 잘 들었어요. 근데 둘은 진짜 데이 원부터 해서 지금까지 말을 진짜 안 들었어요? 오늘은 유독 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둘이 마지막에 작공해서 활약을 좀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우승을, 준우승을 좀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빠들이 멘탈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첫 라운드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 그렇게 망했는데도, 네. 멘탈 잡고 마지막 라운드 1등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고, 네. 저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대단했죠. 이런 골통 오빠들 세 명 데리고, 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었는데, 예, 여기까지 오느라 저의 멘탈도 칭찬합니다. 네. 누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오는 데 있어서? 아, 여기 김성태요? 아, 김성태 왜? 어떻게? 그럼 마지막에 막 슈퍼플레이도 보여주고 막 그랬잖아요. 정치가 너무 심해요. 아. 정치가 막 정치가...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계속 팀원 탓하고, 네. 그러다가 또 다시 하고. 막, 예. 으쌰으쌰 하고. 으쌰으쌰 했다가? 에이.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벌어가지고, 네. 저 이렇게 김성태 선수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 그래도 성태 오빠가 저를 해골단 멤버로 뽑아주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네. 왜 이렇게 표정이 굳었어? 네. 오늘 생일인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잠시 후에 시상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해 주시고요. 와, 오늘 정말 멋진 플레이. 예, 정규 시즌 때는 이 3쿼터로 연결펼치면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서 BJ 멸망전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플라방 팀! 아, 진짜 이 전하 선수. 그 차량 에피소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때 갇혀가지고 그 부분이 있어서 오늘 김동준 해설위원이 그 부분에 액땜이 됐기 때문에 우승을 차지할 거라는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수많은 BJ들 사이에서 경쟁을 듣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우승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일단은 정말 기쁘고요.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막 놀랍지는 않네요. 아, 놀랍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때 막 차에 끼고 막 그랬을 때는, 그때 많이 힘들고 막 그때 당시 예비군 때문에 점수 떨어졌을 때, 네, 네. 그때 좀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제가 예비군 갔을 때 점수가 진짜 확 떨어져가지고, 네. 10등권 밖으로 밀려났는데, 이제 제가 다시 합류를 했잖아요. 네. 근데 합류를 하고 바로 첫 라운드 치킨을 먹으면서, 네. 이제 팀원들도 4명이서 하면은 진짜 치킨 먹는구나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네.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승승장구했었던 것 같아요. 와, 불나방이 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데는 좀 원동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칭찬하고 싶은 멤버가 있어요. 한 명씩 한 명씩 칭찬해도 되잖아요. 한 분씩이요? 네. 일단 CK형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CK형이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하는 이제 BJ이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자신의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한 나머지, 혼자 어디 가서 계속 죽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한 데이 2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네. 다 같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혼자 막 역포해주고 해가지고 마음이 되게 든든했어요. 그래서 한번 깨달음 얻고 난 이후에 안정감을 찾았고 분위기가 좀 좋았고요. 네네. 거기다가 오늘 백백 선수 칭찬이 채팅방 계속 이어졌어요. 너무 잘했다고. 아, 왜요? 예? 네? 아, 잘 썼다고, 잘 썼다고.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네, 장난이에요, 장난. 예, 그래요. 전하 선수가 봤을 때는 좀 어땠어요? 백백 누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샷발이 저희가 세 명이 어쨌든 조금 더 좋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전방에 집중해서 전방을 뚫을 때 저희의 뒤를 이제 좀 안전하게 많이 꼼꼼하게 체크해줘가지고, 네. 뒤를 잘 맡기고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큰 힘을 냈고, 그리고 저 키 큰 저희 벤 선수는. 그래도 벤 선수가 마지막에 살아나면서 멋진 플레이 보여준 장면이 많잖아요. 그렇죠. 벤 형이 이제 치코리타 순방을 아주 잘해줘가지고, 네. 오늘도 이제 마지막에 사막 때 저희가 광탈했었거든요. 네. 만약에. 근데 이제 광탈을 모면하고 이제 지렁이처럼 기어가지고 3등까지 해줘가지고 오늘 1등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아, 진짜 지렁이같이 플레이 해줘가지고 이렇게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팀원 칭찬도 해줬는데, 그러면 좀 이 팀, 지금 불나방 팀을 또 지켜보는 많은 팬분들이 있거든요. 불나방 팀에 대해서 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일단 네. 불나방 팀은, 네. 그래도 뭐 이렇게 개인 방송으로 해서 많은 분들 네네. 와주시고 전화방도 있고 이제 식혜군 백백이랑 팬방까지 해서 이렇게 방송 홍보 방송 차지했으니까. 홍보 네. 네, 일단 이제 저희 식혜군 형은 이제 솔로 1등도 찍으면서 카카오 서버 KR 네. 서버 1등도 찍으면서 1등? 굉장한 실력 방송 네, 하고 실력 있고요. 방송이고. 이제 백백 누나는 아주 재밌는 방송 하고 있고요. 아, 재밌는 방송을 하고 있어요. 백백 네 백백 누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 큰 벤 선수 네. 벤 선수도 아주 좋은 방송 하고 있고 좋은 방송 어떤 방송 죄송한데 제가 많이 안 봤어요. 안 봤어. 이제 보면 되죠. 오늘부터 보면 됩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시케쿤 우승 축하드려요. 시케쿤 진짜 많은 분들이 솔로 잘한다고 랭커라고 이렇게 칭찬 보내주셨는데 그 부담감이 컸을 텐데 그걸 이겨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소감 말씀.
아, 감사합니다, 형님들. 시케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특히 뭐 본선이나 스크림이나 솔직히 그냥 손풀기였습니다. 오! 손풀기고 못하는 모습 일부러 깔아드린 겁니다. 결승전에서만 잘하면 상금 가져가는 거고 탈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긴장하지 않고 동네 PC방에서 게임하는 것처럼 네. 긴장을 1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긴장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요. 사실 3라운드 예. 동안 연킬만 3번 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버틴 그런 이유 때문에 치킨을 먹을 수 있지 않냐는가. 아 네. 치킨 못 먹었네요. 1등을 할 수 있지 않냐는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멸망전에서 이런 모습 계속해 보여주면서 거의 이 BJ계, 배그 BJ계 전설로 남으실 생각이세요? 아, 배그가 망할 때까지 한번 네.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지금 백팩님, 이 멸망전 참가해서 오프라인 무대에서 지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멸망전 같이 진행해보면서 좀 어떠셨어요? 왜? 연습을. 잘 안 했는데 아~ 네 진짜 연습을 그냥 스크림 3번 네.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우승을 해버려서 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응원해주신 팬분들에게도 감사 인사 해주시면요. 아,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 그리고 동료 BJ분들 응원해주신 BJ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댄 선수 네. 그 어떻게 좀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좀 많이 친해졌어요? 친해지고 싶었는데 네. 저희가 스크림을 같이 못해가지고 아~ 뭐 예비군 때문에 빠지고 뭐 네. 합방한다고 빠지고 네,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연습을 못했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같이 이제 스쿼트 올리고 이제 재밌게 좀 하면 되잖아요. 우승 차지했고 스크림 멸망전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같이 못했는데 아~ 멸망전이 끝난 시점에서는 네. 지들끼리 다 따로 놀 것 같아요. 아 따로 놀 것 같다. 네. 자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하나 오늘 좋은 추억을 좀 만들긴 했잖아요. 지금 우승하고 네, 우승 상금도 지금 가져가고 그러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좀 알리고 했는데 네. 이 멸망전 진행하면서 좀 어떠셨는지. 제가 방송을 한 2000시간 정도 했는데 2000시간 하면서 애청자가 아직도 1000명이 안 내려와가지고 아~ 여기 1등 자리에 서서 구걸 좀 하려고 왔어요. 네, 아, 그럼 네. 여기서 마음껏 하세요. 네, 제가 홍보. 방송을 2000시간 했는데 아직도 애청자가 많이 늘지를 않아서 다들 지금 보고 계시다면 오셔서 즐겨찾기 한 번만. 네. 아 그리고 1등 하면은 블랙워크님이랑 킬레기를 붙여준다고 하셨거든요. 와. 네. 오. 그래서 오케이 본선까지. 네. 하고 이제 하고 킬레기. 그렇죠. 그럼 예. 저기 네. 저희 지수보이랑 킬레기는 어떠세요? 예. 아니에요. 아 패스? 네, 일단은 일단 블랙워크님이 계시니까 블랙워크 먼저 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먼저 하시고 만약 킬레기 없으면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붙여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우승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시상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블라방 팀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좀 자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 2위, 1위 시상은요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서수길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DJ 멸망전 시즌4 3위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위 호명하겠습니다. 배그왕 무민 배그왕 무민팀 자 이번 시즌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정말 감격스러워하는 장면이 좀 인상적인데요.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선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활짝 웃어주시고요.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BJ 멸망전 3위를 차지한 배구왕 무민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축하드리고요. 선수들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구왕 무민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개인 방송을 찾아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준우승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상도 서숙의 대표이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BJ 멸망전 시즌4의 준우승 이번의 주인공 해골탄 김성대 선수와 사페 조경훈 선수와 타이 이렇게 네 명의 선수들 서로 믿음은 없었습니다만 마지막에 합이 참 잘 맞았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장안공작사업에서 승리 타낸 해골탄 이번 시즌 준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준우승 차지한 팀에게는 상금 300만원이 주어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준우승 차지한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대망의 우승 시상만이 남아있습니다. 2018 배틀그라운드 BJ 멸망전 우승 챔피언 불라판 전하 선수와 시케쿤 백팩 팬 이렇게 네 명의 선수가 하나가 돼서 이번 시즌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최고의 경기력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된 불라판 팀 우승팀에게는 트로피가 수여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멋진 경기를 보여준 불나방 팀에게 아껴없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에게는 황금 3렙 헬멧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여기다 옆에는 멸망전 이렇게 우승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상품입니다. 앞으로 오셔가지고요 들고 사진 촬영 한번 같이 진행하도록. 오 써요. 와 그래요. 쓰셔도 되고요 마음껏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승을 차지한 불나방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축하드리고요. 자 선수들은 자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피날레 해주셔야 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선수들 그 BJ들의 꿈의 무대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 이 멸망전 오늘 불나방팀의 우승을 지켜보셨는데요. 자 이번 시즌 지켜보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BJ 선수들 중계진 다 제작진 수고 많으셨고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팬들도 감사하고 이런 우리 BJ 멸망전 앞으로도 더 재미있게 많이 참여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 열심히 지원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이사님입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와 함께 중계를 해주신 김동준 김주성 해설위원을 모셔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승전 대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좀 많은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요. 또 어떠셨는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배틀그라운드 멸망전 시즌4도 팬들과 BJ들의 열정이 어우러져서 정말 멋진 대회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런 뜻깊은 행사와 함께한 결승전 무대였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즌 한 10까지 거침없이 달려가는 배틀그라운드 BJ 멸망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선수들의 그 개인 방송 봐도요 많은 노력을 했어요. 싸우기도 많이 하고 힘든 시간도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끝 마무리 잘하게 됐거든요. 어떠셨어요? 이번 멸망전 함께하면서 아직도 멋진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 차가 구른다든지 네. 시청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한다든지 그런 순간들이 아직도 머리에 계속 오래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다음 시즌 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많은 이야기들 저희 스태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또 이제 미션 이벤트를 통해서 큰 재미도 좋고요. 네. 그리고 나날이 발전하는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지금 멀리서 지금 자리해주신 비대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김동준, 김주수 해설위원 진행에는 박상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우승팀의 트로피 세레머니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백우왕 무민! 네. 백우왕 무민도 4위권이에요! 와! 뭐 하나 더! 차트 백우왕 무민 한번 더 입구 쪽! 오! 도피! 자, 이쪽도 왼쪽을. 오, 예. 어, 마을 경투. 술탄 경투.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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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